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플레마 캡 시뮬레이터요. 캡 시뮬. 와, 얘 진짜 집에서 캡 시뮬 하나 딱 놓고, 네. 기타 톤 맞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뭐 요즘 IR 굉장히 대세라서 프로그램이 다운받아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캡 시뮬로 나와 있는 이런 진짜 실질적인 기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레벨하고 캡 시뮬 타입 11가지 타입이 있고요. 네. 레이턴시 있고요. 로우컷, 하이컷. 네, 여기도 세이브가 되어 있고 AB 채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노. 와! 아웃풋 스테레오고요. 인풋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5인패에 연결하실 때 스테레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USB가 있어서 이것도 뭐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안에 소프트웨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g. 이 전에 했던 앰프 시뮬보다 1g, 10g. 10g이 높네요. 네. 와, 이거 사운드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재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의 기어 프레마에서 나온 캡 시뮬이에요. 네. 캡 시뮬이 캐비넷 시뮬레이터라는 얘기인데, 네. 스피커의 종류랑 그 네. 캐비넷의 사이즈라든지, 네. 스피커의 개수에 따라서, 네. 음장감이나 사운드가 달라지죠. 캐비넷 성향에 따라서도 네. 뭐 사운드 메이킹 하는 게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캐비넷이죠. 네. 네. 좀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 그런 사람들 캐비넷 사겠죠. 사겠죠. 와. 근데 아무리 풍족하다 그래도 캐비넷 자체가 등치가 있어서. 그렇죠. 집에서 놓고 쓰기에는 사실 뭐 하고 그렇죠. 창고 정도 지금 우리 버즈비 스튜디오만한 창고는 있어야 뭘 사서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요즘에 저희 팀 베이스가 캐비닛을 네. 샀어요. 베이시스트가 네. EBS를 산다고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매물이 없어. 뭐 해외 배송하고 막 이런다고 막 그러다가 캡 사고 헤드 사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 아 그러니까. 나만의 톤을 만들 거야. 아, 뭐 그렇고 뭐 좋은데 불편하고. 아 네. 비싸고 크고 무겁고. 근데 네. 캐비넷을 사서 내 캐비넷으로 듣는 나의 사운드가 너무 기분 좋긴 해요. 아 그건 좋죠. 어, 진짜 그거를 좋아. 진짜 끝내주는데. 네 맞아요. 특히 또 기타 앰프는 좀 작은 것도 있는데. 베이스는 작은 그렇죠. 거 없죠.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프죠. 저희 합주실 진짜 조그마거든요. 거기 캐비넷이. 베이스 캐비넷이 제일 커. 네. 드럼만 해. 드럼만 드럼, 그렇죠. 해. 그래서 캐비넷의 사운드와 그 캐비넷 성향을 좀 알면 네 자기 사운드 만드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캐비넷 시뮬을 사용을 해서 어떤 캐비넷이 있고 이 캐비넷이 어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좀 귀썰미라 그래야 되나요? 어. 귀썰미가 조금 없으신 분, 나 같은 분들. 아, 아니에요. 저 이렇게 저는 팬더랑 마샬은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어우, 그거는 확연히 다르죠. 네, 그 이외에는 구분이 잘 안 가요. 지금 우리가 네. 여기 같은 회사에 프리앰프를 연결해서 네. 캡 시뮬레이터 넣고 지금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이 스테레오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간 사운드를 듣게 됐으니까 내가 듣기엔 비슷한데 이렇게 느끼셔도 뭐 틀린 거 아닙니다. 저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 캐비넷의 어떤 캐비넷의 성향만 그냥 이렇게 좀 느낌 뉘앙스를 네. 좀 캐치하시고 하시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네. 전원을 연결을 하자마자 나오는 이 모드가 바이패스 모드예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 네. 캡이 지금 켜진 거고요. 풀 스위치를 누르면 캡이 꺼진 상태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캡 시뮬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켜놓을 거라서 네. 프리셋 모드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빼고 얘를 전원을 빼고 전원을 뺀 상태에서 얘를 스위치를 꾹 누르고, 누르고 전원을 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계속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럼 이 상태가 프리셋 모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프리셋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누르면은 네. 이 뱅크가 네. 바뀌네요. 바뀌는 거예요. 이 저장 슬롯이 바뀌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용 슬롯에 우리가 만드는 그 캡, 이게 캐비넷의 종류가 여기에 아, 나와 여기 있고요. 있군요. 네. 타입에. 그리고 이 캐비넷에 사운드 메이킹을 뭐 레이턴시라든지 하이컷, 로우컷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 슬롯에 저장이 되는 아하. 거예요. 뭐 사용법은 간단하네요. 네, 이한 슬롯에 근데 이 레프트 라이트를 캐비넷을 다른 모델을 사용해서 한 저장을 번에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사실 같은 캐비넷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좀더 풍부하게 사용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는데 보통 이제 만약에 사운드의 역할을 좀 다르게 주고 싶다던가 좀 캐비넷의 사운드를 다르게 해서 좀 네, 병렬로 뭐좀 느낌으로 아니면은 이제 공간계 같은 것들 좀 스테레오로 빼고 에 싶거나 그래서 다르게 묻히고 싶을 때 사운드를 그럴 때는 그럴 때 따로 네, 캐비넷을 다른 캐비넷으로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5인패 연결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캡시미를 들어드릴 때 정확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우선 모노로 예, 한 만든 채널만 다음에 레프트 한 채널이죠? 채널만 해서 캡시미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 1번 타입 네, 파란색이 왼쪽이에요. 모노예요, 파란색이. 그래서 파란색으로 해놓고 오우 얘 지금 켜져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프리셋 모드, 아니 바이패스 바이패스 모드 모드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까 프리셋은 파란색이라고 그랬죠. 바이패스 그럼 모드로 끄면 해서 꺼지나요? 네, 끄면 꺼지죠. 오우 아 이거 생소리구나 네, 자 그러면 1번에는 얘는요, 펜더 디럭스 리버브, 요거 디럭스 오우 리버브 1, 1 곱하기 12. 예 두 번째는요, 펜더 블루스 디럭스. 세 번째는 펜더 슈퍼소닉 11. 맞아. 이거 슈퍼소닉이 그 그 캐비넷이 좀 먹먹하거든요. 이게 저저 하이브리드 앰프라? 네네. 오, 많이 들어오게 똑같네. 되네요. 예. 자, 이거 다음은요, 펜더 59 베이스맨 410. 10인치짜리 4개. 네, 그 다음은요, 펜더 65 트윈 리버브 212. 얘는요, 복스 H30. AC30입니다. 212. 베이스 브루노 1212 트럼폿 캐비닛. 그리고 얘는요, 메사 무기예요. 오. 메사 무기 렉티파이어 STD 412. 얘도 메사 무기 렉토 트레드 412입니다. 그리고 얘는 디젤 오. 412. 마지막으로 EVH 510 오히려 412. 이게 EVH가 조금 이렇게 소리가 멀군요. 나 510 너무 좋아. 쭉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510 자체에서 이제 노브를 좀 움직여볼게요. 5150이 어, 예. 네. 레벨이죠? 뭔가? 레이턴시. 멀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하이컷, 이게 로우컷. 로우컷, 되게 소박해지네요. 이게 하이컷이고. 컷을 안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네네네. 제일 다. 이게 하이컷 로우 없는 거. 근데 되게 잘 와, 먹네요, 이이 큐도 컷들이. 좋고 이거 레이턴시 그 효과 좋으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레이턴시가 이렇게 멀어지 마이크 뭐, 멀어지는 멀어지는 거죠. 네. 로우 야, 컷을 살짝 하면 에어. 네. 아, 소박한 소리 딱 네. 나고 하이드 딱 나고. 네. 예. 그리고 뭐 메사부기 그 렉티파이어. 거기서 레이턴시를 왕창 주면 어떨까요? 반응 아, 성능 레이, 아, 레이.
앰프 저기다 놓고 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들려드릴 때 하나 뺐잖아요. 네. 지금 이 빨강색 바이패스 모드이기 때문에 네. 얘를 끼면 캐비넷 소리는 여기 나오는데 네. 이 빨강색에 있는 이 바이패스 네. 이 바이패스 느낌이 그냥 기타의 생소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요. 네. 그래서 캐비넷 한쪽은 캐비넷 사운드 나오고 한쪽은 생소리. 그냥 생소리가 나오는 캐비넷 치밀에 안 걸린 네. 소리. 그래서 어쨌든 두 개 스테레오로 나온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네, 네 하나 모노로만 저희가 지금 들려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꽂고 네 꽂고 우리는 지금 프리셋 모드로 넘어가고 다시 네 뺐고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한참 있으면 바뀝니다. 네, 프리셋 모드로 바뀌면요 네. 이제 이 두 개 다 사용을 할 네. 건데요 네, 두 개 다 켜진 상태거든요. 끄고 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파랑색이 왼쪽 네. 레프트 네. 빨강색이 오른쪽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볼 거예요. 네, 어허.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왼쪽은요 네. 1번 팬더 디럭스 리버브 네. 6, 5 이거 해놓고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오, 네, 깜빡깜빡했어요. 1번 예. 세이브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빨간색은요 네. 우리 뭐, 소리 좀 들어보실래요? 아, 이 정도 괜찮겠네. 이렇게 확 다른 거 잠시만요. 아, 5150으로 갈까요? 5150으로 가서 꾹 누르면 네, 그러면은 이제 파란색은 팬더 그러니까 왼쪽은 팬더고요 오른쪽 5150이에요. 네, 그래서 레벨 자체가 다른데요. 네. 네, 이 자체를 좀 다르게. 아, 레벨도 그러면은 좀 맞춰볼게요. 지금 빨강색도 다 레벨을 최대로 키고요. 오. 하고 그리고 파란색도 아 레벨을 최고. 근데 캐비넷마다의 빵이 달라서 네. 레벨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헤드폰 들으면서 그 레벨의 차이를 듣고 본인이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우 뭐.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풍부해졌죠. 여러 가지 캐비넷 사운드를 합하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 USB 포트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듣는 것도 듣는 건데 사실 1, 2, 3, 4, 5도 우리가 지금 얘 어떤 거 설정했는지 나중에는 가면 까먹을 수도 까먹을 있고 하니까 바로 까먹죠. 얘를 사용하실 때는요. 네. 펌웨어 이제 안쪽에 네.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네. 눈으로 보면서 사운드를 찾는 게 훨씬 수월하고 여러분들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해라 라는 네. 말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구입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좀 섬세하고 나 캐비넷도 여러 가지 써보고 싶다 도전 정신이 좀 있고 네. 하시는 분들에게 가격이 이것도 한 11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데 네. 11만 9천 원? 9천 원임. 아 이거 12만 9천 원이에요. 12만 9천 원. 13만 네, 원밖에 안 하는데 네네. 그 40평여의 공간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죠. 무게 허리가 다칠 일도 없고요. 네. 요거 요것만 하나 있으면 그렇죠. 이거랑 뭐 그 그때 프리앰프랑 조합하면은 뭐 한 2-300가지 소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뒤에 저희가 프리앰프 연결을 네. 해놨잖아요. 네. 사실 캐비넷하고 프리앰프의 조합도 아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더, 여러 가지를 더 확확 바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조합이 좋은가에도 좀 이렇게 알려면요. 예. 그러면 이 프리앰프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인풋도 두 개의 인풋이에요. 예. 그래서 인풋 사용도 두 개로 할 수가 있고요. 예. 7개의 슬롯. 네. 저장공간. 프리셋이 저장공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내 프리셋을 여기에 저장을 해서 그 캐비넷마다의 종류를 여기다가 저장해서 바로 불러낼 수 있는 네, 그런 슬롯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좋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장을 했지만 우리가 팩토리 세팅이라고 해서 원래 나왔던 대로 초기화를 시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초기화를 시킬 건데 그렇다면 전원을 빼고요. 예? 이 세이브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껴요.
그러면은 얘를 껌뻑껌뻑하고 얘를 빼면 손을 띄면 띄면 팩토리 세팅 빠빠빠빠빡 하면서 팩토리 세팅이 네네네. 나오고 그때 간단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얘 초기의 상태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포괄적인 설명 다 들었고 네. 사운드 제가 쭉 알아봤고요. 네. 캡시뮬은 뭐 사운드가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거지? 사용을 하고 어떤 캐비넷의 종류가 있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펙터를 쓸 거냐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캡시뮬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잠깐 얼핏 들었는데 그 개성 캐비넷의 개성에 따라서 지금 사운드가 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 여러분들 헤드폰으로 잘 확확 네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 주시죠.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사운드의 확장성을 위하여. 위하여.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하여 한 잔? 네. 위하여? 저희 연습실 생겼는데 연습실 한번 놀러 오시죠. 어디서 생겼어요? 진짜 좁아요. 한 여기에 한 10분의 1만한 거기 그거 연습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서서 그래서 베이스 캐비닛 가져와가지고 제가 깨익! 이렇게 했는 건데 네, 그래도 연습실에 자기... 꽉 차겠네요. 베이스 진짜 슬 딱 저희 두 발만 딱 디딜 수 있어요. 한번 오시면 네. 문 밖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못 들어오죠. 아 이거 사라 그래 이거. 맞죠. 네. 자 점수. 네 드리겠습니다. 자 몇 대 몇? 8.5. 8.0. 예. 예. 그래도 캐비넷 시뮬 같은 경우에 점수 많이 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좀 이게 좀 사용 빈도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근데 집에서 홈레코딩 하시거나 집에서 곡 작업했을 때는 이거 계속 켜놓어도 되니까 기타리스트로서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용 빈도는 넓을 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사용해야 좋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개인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전 점수는 이 정도로 드린 거예요. 네. 그냥 기본 점수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꼭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메이커가 나오는데 그 메이커가 다 좋아. 네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얘 플레마가 나오고 나서 이런 또 것들이 있나. 전번까지는 UX가 꽉 잡았다가 그렇죠. 이번에 또 프레임 이거 나오는 족족이 좋아요 참. 이게 워낙 그 레벨 자체가 높아졌어요. 너무 평균 높아졌어요. 기준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네. 점수를 한 20점까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점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계속 상향 평준화가 돼버리니까 힘드네요. 네. 다음 시에도 플레마일 수도 있어요. 아직 저도 몰랐는데 플레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이 점점 내려가. 아하, 계속 사야 돼. 예, 그러니까 가성비는 점점 좋아지고 네. 성능도 점점 좋아지고. 네. 시원하네요. 내 인생도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멋진 기억 기대해 보면서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